뭐지? 이랬었죠. 네, 맵 프로젝트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예술인들의 현실적인 고충들을 이해하는 프로젝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극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들떴던 것 같아요. 일단 극장이라는 공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, 음향적인 부분들이나 조명적인 부분들이나 시도할 수 있었던 것들을 좀 뭐 배우들의 동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관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연습실에서는 머릿속에서 이럴 거야,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극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실현이 되다 보니까요. 사실 극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. 아마 무대를 서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걸 연습실에서 만약에 작품 제작을 시작을 했으면 한 세 달 넘게 걸리는,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. 지금 맵에 참여한 지 8주 정도 지났는데 작품이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올라 있어요. 즉흥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넣어서 이제 해볼 수도 있고, 막상 무대에 올라와서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. 연습실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더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높이가 너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더 상상하게 하는, 그리고 지금도 번역 스터디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 이제 객석을 보게 돼요. 네. 아, 관객이 저렇게 뭐 앉아 있는 모습도 상상을 하면서 무대라는 공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얘기해 보면서 아, 이 장면은 어떻게 해보면 좋겠다, 이건 어때? 라는 다양한 상상력을 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 팀들한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게. 되게 극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반가웠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다른 어떤 극장보다 되게 공공극장의 느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,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열려있고 다채로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현실적인 서포터이자 저의 허무맹랑한 연구나 이 실험을 지지해 주신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여러 신진 예술가분들, 그리고 신진이 아니어도 많은 예술가분들께 좋은 서포터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저는 되게 사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, 이 시간이. 그 이유는 단순히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는 고민이 맞지만, 극장이라는 공간감이 주는 그 밀도와 무게는 사뭇 달라서요. 네, 고민의 무게나 깊이가. 이런 어떤 공연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극장에서 한번 그 고민을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극장의 공간적인 감각을 조금 느껴보고 싶은 예술인들한테 추천해보고 싶습니다. 어떤 공연을 발표하기 직전의 과정에서 좀 손에 잡히지 않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험해보아야 할 것이 있으실 때 이 맵에 지원하셔서 그 과정을 겪으시면 어떨까. 예술가들은 각자의 언어가 하나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언어가 조금 모호하다거나 단편적이라거나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예술가들에게 추천을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몸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퍼포머로서, 그리고 이 무대와 관객석에서의 어떤 공간이 주는 힘을 이용하셔서 많은 발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극의 완성을 종착역이라고 했을 때 경유지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,
그렇게 헤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간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객들을 만나건 혹은 만나지 않건 많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아리곡의 예술극장은 뒤에 되게 특이한 기둥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높게 그거 보면서 저기에 그림이나 뭐 예술 작품들이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에게 맵은 공공극장이다. 새로운 문이다. 또 다른 기회다.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다. 고마운 공간이다. 살롱이다. 든든한 도움닫기다. 실험실이다. 좋더라.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이다. 유혹이다. 시간과 공간입니다. 스케치북이다. 디딤돌이다. 됐나요? 감사합니다.